전첨시에 출연하는 기회. 출발. 아, 이건 오늘 동안의 카메라. 이거 지금 이것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거 아. 이거 보시고 오빠 뭐 찍을 거 있으면 멘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응? 오빠 처음에 오늘 어디 가는지 이거 떠나신 대로 이거 하시던지 이거 하시던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박성훈입니다. 아, 오늘은 12월 20일이고요 오늘 넷플릭스 더 글로리 제작 발표회가 있어서 지금 그 제작 발표회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 사실 매일 편한 복장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잔뜩 멋을 부리고 차에 탑승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아, 또 이렇게 차에다가 카메라를 거치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뭐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번 즐겁게 촬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안 먹어가지고 김밥을 요즘엔 하나 꽂히면은 한 가지를 계속 먹는 편인데 요즘엔 돈가스 김밥에 꽂혀서 돈가스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단무지를 제거하고 먹습니다. 돈가스 김밥은 초점이 안 맞네. 진짜 맛있다. 돈가스 김밥. 박성훈의 비하인드. 랩이랑 이런 거 좋아하세요? 힙합? 아, 힙합 아주 좋아하죠. 쇼미더머니 매년 챙겨보고요. 아, 진짜? 저 고등학교 때 사진들을 보면은 엄청 힙합이에요. 이만한 팬던트 그냥 수건도 심하고 사진 이렇게 찍었어요. 아, 대박. 더 글로리는? 아, 더 글로리는 월드와이드 플랫폼인 넷플릭스에 런칭되는 작품이고요. 이 장르물의 대가 안기로 감독님과 김은숙 작가님의 만남으로 큰 화제를 몰고 있는 화제의 화제의 중심에 있는 화제작입니다. 저는 거기서 전재준이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세상 얄밉고 미운 놈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오빠 악역 중에 이 정도로 나쁜 놈은 있었어요? 지금까지 최고예요? 아니요, 최고 아니에요. 왜냐면 전재준 씨는 살인을 하지 않아요. 전에 했던 나쁜 놈들은 이렇게 좀 죽이고 비교적 인간적인 아이고야 아이고야 살인 맞아. 그렇습니다. 더글로리 택시가 지나갔어. 와, 더글로리 택시가 있네요. 와, 더글로리 현장 가는데. 그래서 신기하다. 오늘 기운이 좋은데요? 아하, 대박 납시다. 쩝쩝박스 밥사를 위해서 특별한 카메라도 있잖아요. 백종원 선생님 골목식당에서 사용하셨어요. 아, 맛있죠? 좀 이따가 오랜만에 호텔 제작 발표. 네, 3년 만이네요. 3년.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이제 넷플릭스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인데요. 이게 이건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아, 넷플릭스에서 더글로리 런칭 기념으로 굿즈를 선물해 주셔서 오늘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슬리퍼고요. 오, 위스키 얼음틀 쿠션인 것 같아요. 샤워 가운이죠. 그럼 같이 먹죠. 막자는 원더락자 텀블러인가 봐. 텀블러입니다. 그리고 이건 관객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건데 저희도 잘 나왔다고 주셨거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집에
침대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뭐. 뭘 또 주는데? 뭐야? 오. 오. 다시. 입고 농구해야 돼. 우와. 아 이거 입고 운동해야겠다. 어 잘못 이쁘다. 그거 입고 첫방 보면 되겠다. 잘 모르겠다. 항상 굿즈의 진심이야 넷플릭스. 박성훈의 비하인드. 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데 그런 어떤 변화와 도전의 순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영광이겠다 싶어서 작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아, 네. 재준이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눈에 굉장히 띄고요. 오늘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갑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12월 30일에 공개되는 더블룩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30일에 확인해 주세요.